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 강의는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할 코드게이트에서 발표할 것을 미리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먼저 찍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공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제가 맡은 부분들은 이제 보안 컨설팅의 이해라는 주제이고요. 좀더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오고 싶은 분들, 뉴비를 위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거의 이제 계속 모든 장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아마 이제 불을 그 세미나에서는 약한 40분 정도 발표를 할것 같은데 이 영상은 조금 더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대표를 맡고 있고요.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다양한 책을 저술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약 5년 정도 저술을 하고 또 이제 무료 강의도 아마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4, 5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책 저술, 매거진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면 새로운 시장인 만큼,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발표를 듣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언제나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카톡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컨설턴트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설턴트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안에서 보안 컨설턴트라는 용어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컨설턴트라는 거 사전적 의미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다 부동산 전문가 컨설턴트라고 이제 카운슬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보험 쪽에서도 보험 설계사는 이제 카운슬링 상담사, 보안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문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아무튼 어떤 자문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통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 쪽에서도 보안 쪽보다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보안 쪽에서도 자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보안 컨설턴트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안 쪽에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어떤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 대외적인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인프라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정책적인 부분들과 규정들,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것이죠. 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거를 위협을 어떻게, 이 IT 자산을 어떻게 해야 위협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모든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할수 있는 그런 자문 서비스를 우리가 보안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보안 컨설턴트는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ISMS 인증이 제일 좀큰 비율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ISMS 인증이라는 것은 관리 체계 인증인데,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ISMS라고 부르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라는 것은 어떤 매출액 이상, 그리고 ISP 대상들, 그 다음에 IDC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 대상으로 의무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무화를 받지 않으면은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쇼핑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포털 사이트 등등은 다 ISMS 인증 의무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인증 의무화가 되고 난 뒤에 의무화가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 의무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턴트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뭐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ISMS 인증을 해줄 그 컨설턴트 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다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ISMS 인증 의무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되니까 이제 병원 쪽 그리고 대학교 쪽도 이제 인증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컨설턴트 인력들은 많이 필요로 하고 시장 규모는 점점 그뭐 상승되기보다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ISMS에서 이제 더, 좀더 더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PIMS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PIMS도 의무화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뭐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어차피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CI DSS나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ISMS업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이 모예킹이라는 것도 하나의 보안 컨설팅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미리 좀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보호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 인지심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보보호관리 과정이 있고, 정보보호대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예킹 분야는 어느 정도,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 보면은, 시스템 개발 보안이나 암호통제, 접근통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모예킹 분야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 운영보안 쪽에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이제 5개 분야 18개 인증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정보보호 대책을 보면은 13개 분야에 24개 인증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항목 중에서 모예킹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예킹 나중에 실무로 가셔가지고 대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해킹을 한단 말이죠.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픈전 보안성 검토를 한다거나 소스코드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운영보안 쪽하고 그 다음 시스템 개발보안 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도 할수 있겠죠. 작은 규모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모이킹 분야는 정보보호 쪽에 컨설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고객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는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서비스 쪽에서 침투가 되어가지고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 그런 위협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보관리 체계 인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고, 리스크를 없애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진단하고 이제 모이킹 진단하고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 컨설팅 전체적인 이런 분야에서 이제 모이킹하고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진단이 포함된 것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진단하고 그러면 모이킹 진단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이 이제 궁금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로를 이제 구인 광고를 보다 보면은 모이킹 인력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아래 보면은 또 기술적 취약점 진단 가능자 혹은 인프라 진단이 가능한 자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제 관리적 진단이라는 하나의 그런 체계 관리 체계에서 이제 그 안에 모예킹이라는 것도 있고 기술적 진단이랑 그 물리적 진단이랑 그 항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 진단하고 모예킹 분야는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뭐 다른 서버 보안이나 네트워크 장비 보안이나 점검, DBS 보안 점검 이렇게 딱 있고요. 아래는 웹 애플리케이션 진단부터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서버 네트워크 해킹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 차이는 바로 여기 빨간 거에 그려져 있는 요 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다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인프라인데 이 인프라 진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는 뭐 리눅스, 윈도우, 그다음에 와스, 웹 등등을 해가지고 다양한 한뭐한 많게는 70개 항목, 적게는 20, 30개 항목으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진단을 하게 돼요. 이게 스크립트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위협들을 발견을 하고 보안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예킹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외적인 서비스에서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외적인 서비스에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항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패킹이라는 항목들도 있고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개인정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서버에 우리가 침투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서버가 침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모예킹은 바로 이 위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다양한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프라를 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목적지인 웹서버, 와스, 그 다음에 침투가 되면은 데이터 서버까지 침투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렇게 푼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우리가 보통 모예킹을 한다면은 좀 더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뭐 물론 고객사에 따라서는 정말로 리얼한 시나리오를 펼칠 수가 있어요. 리얼한 시나리오라는 건 뭐냐면 웹패킹에서 보통 우리가 웹패킹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안에 있는 것들 네트워크가 이제 조금 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 말이냐면 여기까지 침투를 하면은 아 내부적인 것들은 다 침투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중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리얼 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안을 하고 고객사도 받아들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내부 서버 그리고 오피스 구간에 있는 개인 PC까지 침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진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선에서 좀 많이 좀 고려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프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마다 운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보호팀에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은 각각의 운영 담당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개발자 앞에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방화벽 IPS, IDS 그런 인프라 정보보호 시스템이죠. 정보보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웹 쪽, 그다음에 와스 쪽, 데이터베이스 쪽 각각마다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기술적 진단에서 인프라 진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담당자들이 한 명 한 명씩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제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체크 항목들, 보안적인 체크 항목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침투가 됐을 때, 각각 파트마다 보안적인 것들을 이슈를 제거를 해나가면은 공격자가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협들을 제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게 모예킹뿐만 아니고 인프라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 보안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 인프라 보안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모예킹을 수행할 때 어떤 한 가지의 홀 때문에 의해서 그 내부 시스템들이 다 침투가 연계의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서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걸 최신 버전 보안 패치나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안 실무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보안 영역이 모두 다 보안 영역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인프라 진단에서 참고 자료는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제가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이제 상세 가이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길죠.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죠. 그래서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500페이지가 넘다라는 것이죠. 그 500페이지 아래 보면은 유닉스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닉스 서버 취약점 분석이 있고 그 아래 뭐 윈도우 서버 취약점 분석, 그 다음에 뭐 와스 쪽이 있나 모르겠는데 와스 쪽 있고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보안 장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는데 뒤에 맨 하단 쪽에 보면은 이제 웹패킹에 관련된 항목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번외로 하고요. 자, 유닉스 서버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0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러한 계정 관리,
그 다음에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이런 것들을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나씩 하나씩 되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정 잠금이 되어 있냐, 잘 되어 있냐, 인기값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불필요한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핑거 서비스나 그 다음에 FTP 비활성화되어 있는 어노미스로 FTP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RSH나 알로깅 같은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어 있냐, 그렇다면 비활성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인증 쪽이고 불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쪽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나와 맞춰져 있어요. 거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냐, 예, 그런 관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한몫을 볼 때는 물론 이제 내부 모의킹이라는 것은 외부 대외적인 서비스에서 이렇게 어떤 이 대외적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말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서비스로 들어온 내부로 이렇게 그 모의킹 인력들이 들어와요. 모의킹 그 내부 인프라에 들어와 가지고 내부 시스템 대상으로 조금 더 공격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포트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좀 뭐라고 해요? 열려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도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공격 모의킹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인프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뭐 앞에 있는 어떤 그 다양한 그 운영체제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웹서버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쪽은 현재 보안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보안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 대응 방안 뒤에 이렇게 쭉 가보면 써 있거든요. 어떻게 보안 대책을 해라, 보안 설정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보안 설정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패치 관련 그 스크립트를 제작할 수 있으면 여기에 맞게 스크립트를 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선배들한테 이렇게 뭐 본업에 있는 선배들한테 몇 명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예, 얻을 수 있거나 구글에서 찾으시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스크립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더 공부를 하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킹을 할 때도 이 서비스들이 열려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취약점들을 내가 낼수 있는지, 그리고 모의킹 관점에서 내가 NFS 서비스가 있다면 NFS 취약점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모의킹 관점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모든 종합적인 컨설턴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모의킹이라는 것은 인프라 진단이나 기술적 지적점 진단 안에 있는데, 인프라 진단하고 이제 모의킹 진단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진단하고 모의킹 진단에 대해서 차이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의킹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도 인프라 진단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의킹 컨설턴트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컨설팅을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이 강의하는 과정에서 되게 궁금을 합니다. 근데 거의 질문을 받아보면은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 관점에서. 그리고 제일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저도 많은 정보들을 솔직히 공유를 해요. 뭐 책을 통해서도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정보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습득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강의로 남기고 책으로 또한번 남기고 글로 남기고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의킹 컨설턴트는 저는 이제 삼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의킹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삼박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특히 컨설턴트 중에서 모의킹은 기술이라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 기술이 차별화가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서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객관적인 지표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요. 경험에 따라서요. 그래서 보안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보안 대책이나 수립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결과 보고서를, 아니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거를 보고서로 남기지 않으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식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박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될수 있고, 컨설턴트는 특히 많은 보고서 작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이킹을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나 어떤 해킹만 이렇게 막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한뭐 일하는데 8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2, 3시간은 보고서 작성하는데 아마 소요가 될 것이고요. 경력이 쌓일 때마다 1년 차가 늘어날 때마다 보고서 작성은 1시간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차에 팀장님이 되시면은 거의 기술은 뭐저 멀리 가시고 매일 이제 제안서 작성이나 이제 보고서 작성, 일정 관리, 인력 관리, 뭐 그런 걸 프로젝트 관리에 뭐 치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5년 차에서 많은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번외의 이야기고요. 거기에 맞으면은 계속 이제 컨설턴트로 또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술과 보고서와 발표는 항상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은 앞에 뭐 웹패킹, 여러분들 웹패킹, 모바일 해킹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시면 되시는 것이고요. 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권고를 드려요. 요거는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항상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들은 뭐 전체 실무에 가셔도 전체 구조에서 샘플링은 어느 한 파트겠죠. 근데 이제 조금 러프하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 사용자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것이고, 공격자가 이제 또 외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접속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웹 서버가 있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침투가 되면은, 실제 여기에서 이제 침투가 되면은 어떨게요? 이쪽으로 가서 내부 서버로 침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부 서버에 침투가 되면은 오피스망으로 침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공격자가 어떻게요? 오피스망으로 직접 침투를 해가지고 내부 서버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외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났던 범죄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기술과 플러스 범죄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례들을 잘 조합을 시키면은 정말로 좋은 그 시나리오를 이 안에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그 공부를 할때 공격자 입장에서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하냐, 상세하게 안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에서 공부했던 것들, 예. 자, 책에서 공부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공격 패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공격 패턴을 몇개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내가 공격이 이루어진 것을 딱 보면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모이킹 실무에서는 그러한 수동적인 기법들도 있겠지만은 자동적인 진단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수 진단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대응이나 그런 데에 투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괄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가까이 자기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과 그 다음에 개인 PC나 그런 데에서 남는 그런 로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같은 경우 환경 구성을 할 때도 많은 취약점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웹코트 같은 경우나 빅박스가 아마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쇼핑몰이나 워드프레스나 그런 것들을 세워도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점들이 패치가 되면은 많이 이제 없죠. 지금 그 패치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플러그인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각각 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러그인 취약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들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할 때는 되게 그 많은 취약점 분석들을 할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취약점 분석들을 공부를 할때 많이 습득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고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내부 시스템 취약점에도 세울 수 있는 것들. 내부 시스템에서는 메타스플로이트 태블이라는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그룹이에요. 메일 로그, 뭐 메일, 그 다음에 로고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범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MS 오피스나 PDF 자바 취약점은 개인 PC 쪽에서 취약한 그 PC 패치가 잘안된 그런 것들을 세워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은 아니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격자들이 어떤 스캔 도구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부 침투하기 위해서 어떤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많은 로그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 로그들은 IPS나 어떤 네트워크 장비에서 남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에 대해서 웹 서버, 웹 로그가 남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 내부 서버가 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남기는 경우들을 이쪽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들, 각각에 대해서 로그들을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킹뿐만 아니고 어떤 치매다구 대응 전문가들, 서트 쪽이나 관제 쪽으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식을 융합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해킹 분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확 잠겼네요. 자, 그 무해킹뿐만 아니고 어떤 그 치매 사고나 아니면 포렌식이나 기타 등에 대해서 지식까지 같이 융합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웹 공격 패턴들 있는 겁니다. 웹 로그 분석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 스캔 도구나 웹 스캔 같은 거, 뭐 닉토, 뭐 네서스 아니면은 뭐 버프 스위트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웹 공격 패턴들을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웹 로그가 어떤 식으로 남겨 있는지, 예, 그런 것들 패턴 로그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시큐리티 원인 쪽에서 발생했던 그런 IDS 로그들, IDS 노트 로그들, 그다음 패킷 로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쪽에다 남겨놓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윈도우 로그입니다. 윈도우 로그는 그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벤트 로그들이죠. 이벤트 로그들과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로그들. 그 다음에 시스몬. 시스몬 같은 경우는 MS의 시스 인터널 쪽에서 시스템의 그런 프로세스나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삭제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함께 보여주는 그런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몬 로그 같은 경우를 같이 봐주시면은 더욱 좋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로그들을 모았어요. 보고 모았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통합 로그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예, 통합 로그 시스템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최근에는 보안 쪽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고 이제 머신러닝, AI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최근에 이슈화돼 있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요청이 와요. 그만큼 이제 우리 쪽에서도 보안 쪽에서도 4차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여기저기 4차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미리 같이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의해킹 팀, 그다음 관제팀, 그다음 취약점 분석 팀.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는 관제팀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취약점 분석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 포렌식 기법이나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이제 컨설팅 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들을 좀 팀원들이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마다 환경마다 구성을 하면은 좀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들을 찾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진로하고 예, 상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업무, 어떤 한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실 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같이 친구들하고 여러 파트들을 같이 이런 식으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예,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이제까지 수행을 했죠. 이제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이 되게 이제 깔끔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좋게 예, 자기가 했던 그 수행한 것들을 좀 더 어떤 PPT나 그 다음에 DOC 상세 보고서에다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표현을 하는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디자인을 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디자인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PPT 샘플 분석이나 그 아까 제가 추천했던 이러한 책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샘플링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샘플링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 언제나 두렵죠. 예,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솔직히 많이 떨려요. 특히 준비를 많이 안 하면 그만큼 많이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항상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 그것도 하나의 발표가 될 것이고요. 면접 볼 때 PPT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의회 실무로 가면은 여러분들 발표를 많이 합니다. 생각 이외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보고서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 보고서 작성을 한거 가지고 어떻게요? 운영자하고 개발자들 그리고 임원분들 등등등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발표를요. 그때마다 계속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뒤로 빼면 안 되겠죠. 뒤에 숨는 겁니다. 영원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아까 제가 처음 강조를 했죠. 내가 어떤 것들을 지식을 알면은 그거를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앞에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것들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시면은 나머지 별도로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술 공부를 할 때 보고서 작성까지 하시고 발표까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는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진로는 항상 고민거리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거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에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특히 IT 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그렇게 오래 정착된다? 정착 오래됐다고 해야 하는가요?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뭐 이렇게 컨설팅도 그렇게 2016년, 2017년이니까 거의 20년 됐네요. 컨설팅이 이제 저희들 국내에 이제 들어오고 한 것이.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의 컨설팅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은 관제를 했다가 서트를 했다가 나중에 모이킹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야 하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아직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제 생각은 완전 다르요. 저는 만약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의킹 업무가 처음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위로요. 자, 그러지 않고요. 각각의 직업에는 어울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보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맞는 공부들이 있어요. 모의킹이라고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를 했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구축을 하고 공부를 하다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의킹 쪽에서는 좀 어렵고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랬는데 다음에 그 악성코드 쪽이나 그런 거 공부했더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맞고 보고서도 잘 써줘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용어들이 잘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걸 해야 합니다. 맞는 거. 이게 얼마 차이로 뭐가 대우가 좋냐, 뭐 나쁘냐, 환경이 좋냐, 그거는요. 자기가 제일 맞고, 제일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업무가 몇 시간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미친 듯이 하면은 그거는 아니겠죠. 예,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그걸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객사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그거는 이제 고객사들을 스트레스 받는 거나 아니면은 뭐 팀장님이 직접 관리자로 가더라도 팀장님이 스트레스 주는 거나 거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 업무나 아니면 서트 업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도 알아가고 선배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 거기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쌓다 보면은 또 한번 뭐 전환이 되는 시점들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모웨킹 쪽으로 했다가 관리실무로 했다가 지금은 현재는 뭐 나와서 이제 강의 활동을 하고 책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환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환 시점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순서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대로 이웃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경력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관제를 하다가 모웨킹 업무로 온다거나 아니면 모웨킹을 하다가 컨설팅 업무로 전환되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완전히 업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쉽게 그렇게 업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업무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직 같은 내에서 바꾸는 것도 어렵고 다른 회사로 가면서도 경력을 조금 경력이보다는 그 대우죠. 그 연봉이잖아요, 뭐든지요.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도 좀 많이 깎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고 접근도 포괄적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웨킹에서는 이제 신입을 많이 뽑냐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나오죠. 아니 무슨 뭐 다 경력자 뽑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구인을 할 때 이렇게 그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이 느낄 겁니다. 구직 활동에 떠오른 것을 딱 보면은 거의 다 경력자만 뽑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경력자만. 근데 이제 보통 신입들도 많이 뽑습니다. 신입들은 어느 정도 뽑으냐면은 거의 95% 정도는 거의 신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냐면은 이거는 그냥 상식선이에요. 여기는 팀원들이 신입부터 뽑아야 경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입부터 시작해야 경력들이 쌓이는 겁니다. 신입 없이 경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구직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신입들을 뽑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많이 신입들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웨킹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뭐 엄청난 큰 조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 없겠고 그 아래 이제 작은 조직들로 옮기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뭐 2명, 3명 이렇게 뽑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이면 많거든요. 몇백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도 그 몇 개월 전, 예, 3개월, 이제까지 3개월 동안에 한 20명이 넘는 신입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입들을 많이 뽑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웨이킹에서는 신입들 안 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좋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한테 맞는지는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웨킹 인력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모웨킹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끼리 진로를 친구들끼리 모여있지 마세요. 진로를 고민할 때 친구들끼리 모여있어봤자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헛소문들이 많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떠올리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부할 마음도 많이 없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포기하기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은 그런 헛소문 말고요. 실질적으로 업계에 있는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또 뭐 그 신입들도 많이 뽑는지 한번 모니터링 보면서 또 업계들 선배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물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 세미나에서는 좀 더 조절을 해야겠죠. 인터넷 강의는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발표할 것들을 미리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발표할 때도 그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공개되니까요. 이상하죠, 지금.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인터넷 강의 때문에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다음에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